소리. 아, 소리다. 귀여워. 정현신의 집이다. 아, 뭔가 보고 계시는데요? 자기야! 어? 이리 와봐. 웬일이야. 4년 만에 받아서 4년 만에. 자기 얼굴 봐. 젖살이 안 빠졌네, 얼굴에. 갑자기 이거 왜 봐? 뭐 보시는 거지? 4년 만에. 결혼식 영상이구나. 어머, 예쁜데요? 진짜. 이제 결혼한 지 4년 지나니까 이제서야 지금 결혼 앨범 받아서 이제 받았어요. 너무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긴장하셨다, 이사장님. 저건 리허설인데도 저렇게 떨고 있네. 응. 야. 지영 언니. 어머. 어, 지영이. 아하, 예진이. 어. 효진이, 효진이도 똑같고 지원 언니도 똑같고, 그치? 진짜 세계의 결혼식이었죠. 맞아요. 아, 이태 씨. 야. 아, 우리 다라 씨도. 아, 어릴 때는. 민정이다. 병원 오빠. 영화제다, 영화제.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들은 다 모이셨어. 끝이 없다. 아니, 신부 대기실이 계속 꽉 찼겠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결혼식 드라마 보는 느낌, 영화 보는 느낌. 나는 내 결혼식인데 다 텔레비에서 보던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진짜 정신이 없었겠다. 현실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 나 되게 신기했어. 영화제 같은데 와가지고 구경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랬겠다. 그때 예쁜 사람이 진짜 많이 왔잖아. 누가 제일 예뻤어? 누가 제일 예뻤어? 어? 얘기하시나? 자,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망설임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제일 예뻤어? 나 다 눈에 안 들어오던데. 오. 이정현이 제일 예쁘던데? 어? 이정현이 제일 예쁘던데? 어? 아, 우리 자기네. 웬일이야, 말해. 이거 진심이다. 아, 그렇지. 100점! 어? 자기네 너무 100점. 잘하신다. 100점! 100점! 100점. 본식이네. 울었어? 아니, 지영 언니가 노래 부르다 우는 거야. 그래갖고 지영 언니 보니까 나도 슬퍼서 울었지. 저희가 주례가 없었어요. 그냥 축사만 했었어요. 박찬욱 감독님은? 오! 박찬욱 영화제인가요? 진짜 영화제네. 박찬욱 감독님. 제 친구가 2부 사회 보면서 이제 뭐 박찬욱 감독님 프로필을 쫙 읽어. 맞아. 읽었는데 프로필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막 끝이 없었어. 아무리 막 깐느 상 받으신 것부터 해가지고 막. 아~ 축사가 처음이셨어요, 박찬욱 감독님이. 아~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다. 아, 어머니 너무 고우시다. 아이고. 저희 엄마. 저희 딱 결혼식 끝나고 아프셨어요. 아. 저 때까지는 아픈 줄 몰랐는데, 엄마가. 아이고. 네, 저 돌아가신 지 지금 네, 3년 돼 가셔가지고. 어머니도 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 전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이게 어떻게 4년 전이냐. 차도 일찍 자겠다. 술 한잔 할까? 술? 오늘 술 한잔 해? 뭐, 그러든가. 그러든가. 아, 좋다.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아이 재우고. 잠깐만 갖고 있어봐. 야, 입술이 허해져갖고 점점. 일로 와봐, 입술이 왜 이렇게 텄어? 아, 그거. 가만 있어봐. 아, 또 립밤 발라준다. 왜 이렇게 입술이 터? 응? 이거 립밤 좀 갖고 다녀, 립밤 좀. 아유. 뭐 먹고 싶어? 안주 뭐 해줄까?
치킨이나 족발 같은 거 배달시켜 먹자. 족발? 어. 아니야, 배달하지 말고 어. 그러면 족발을 사와. 내가 얼른 해줄게. 지금? 지금 어. 족발 사오라고? 지금 사와. 어? 족발을 집에서 한다고요? 빨리 갔다 와. 양념 만들어 놓고 있을게. 족발만 사오면 돼, 자기야. 다 있어, 재료. 아, 진짜 족발 사러 나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혹시 족발도 파나요? 아, 예, 예. 아, 족발을 어떻게 사야 돼요, 그러면? 뼈로 돼 있는 게 있고, 네네. 또 살로만 돼 있는 게 있어요. 아. 어떤 걸 원하시오? 뼈로 돼 있는 게 있고, 네네. 이거 잘 사놔야 되는데. 아. 어떤 걸 원하시오? 함부로 사갈 수 없어. 그래, 물어봐야 돼. 모르면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안 받아?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제가 항상은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전화를 제가 못 받아요, 자주. 전화를 안 받는데? 큰일 났네. 나는 뼈 있는 걸로. 난 없는 거. 이게 작은 게 있고 네. 좀 큰 게 있어요, 사이즈가. 아~ 네.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족발 사는 게 어렵군요. 선택! 그래, 결심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뼈가 있으면 내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뭘로 주셨을까? 왔어요. 쇼핑백이 꽤 크다. 족발 사왔어. 사왔어? 어. 봐봐. 제발 맞는 거 맞길 바래요. 오! 웬일이야, 오! 사왔어. 사왔어? 어. 봐봐. 제발 맞는 거 맞길 바래요. 눈빛이. 아, 나 안돼! 어떡해! 진짜 돼지 말이야. 족발을 통째로 사왔구나. 오, 웬일이야, 오! 아니, 어떡해. 이렇게 통으로 사오면 어떡해. 이렇게 통으로 사오면 어떡해. 저 장족은 손질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걸 뭐 내가 씻어? 핏물 빼, 일단 핏물. 여기 담을까? 이거 잠깐, 이거 좀 씻게, 잠깐만. 아니, 좀 이렇게 살 발라져 있는 걸로 사오지. 이 뼈를 통째로 사오면 어떡해.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만. 아, 못 봤어. 지금 워낙 생족발을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정현 씨가 당황했습니다. 이거 물에다 그냥 담가놓기만 하면 돼? 물에 담가놔. 아, 그래 위쪽은 괜찮네. 밑에 쪽만 그렇고. 사람은 얇은 뼈 하나, 두꺼운 뼈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래? 어. 갑자기 직업병이 나오시면 지금 저거를 적발로 보지 않는데? 아, 시각이 다르네요. 발 전문가잖아요. 이제 꼬매는 거 같은 거 연습할 때 이제 돼지 족발에다가 이렇게 아, 실제로 해부학을 할 때 아, 실습 때 돼지를 쓰는 거? 그냥 느낌이 비슷하다고 이걸로 많이 해. 그래서 잘 만지는구나. 아, 맞다.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안 무서워하신다. 족발 정리할 때는 터치를 한번 타야지 잔털이 다 타. 내가 할게. 다 해주신대. 이렇게 돌리면 돼. 하긴 수술도 하신 분이 뭘 무섭겠어요. 진짜 꼼꼼해서 잔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불 켜? 불 켜. 잘 불도 켜주시네. 그래도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빼야 되니까. 소스를 먼저 따놓네. 아,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월계수잎, 생강. 생강. 통후추. 통후추. 야, 타이밍 맞춰서 족발 딱 갖고. 야, 최고의 요리 짝꿍이네. 그럼. 와. 들어갑니다. 살짝 데쳐주네. 근데 족발 원래 집에서 이렇게 해드시나 봐요. 네, 가끔씩 엄마가 해주시고 하셔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돼요. 자, 됐다. 조금이라도 힘쓰는 일은 자기 몸이 다 해주시네요. 오, 뜨거워. 조심해. 이제 스윗하시다. 지금도 씻을 때도 혀를 누르면서 씻네. 아무래도 직업병이. 자. 아, 진간장 400.
청주 노두유. 노두유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 노두유까지 사요. 아, 요게 이제 우리 족발집에서 그 끓일 때 그거 네, 그 느낌이죠. 네, 네. 야, 이 양념이 다 배져 배야 되는 거예요. 족발에. 됐다. 자, 뚜껑. 맛있겠다. 아, 냄새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등장. 아, 역시. 다해줘, 다해줘, 다해줘. 와, 이것도 해결해주죠. 고마워. 고마워. 자,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압력소스라니까 정말 빨리 돼요. 아, 이거 압력소스 빠르지. 아, 그치, 그치. 아, 이러면 간단하겠다. 업무가 좀 남으신 게 있나 보다. 일정 보시나? 어, 왜요? 뭘 보시는 거지? 아, 계속 뭐 도와줄 거 없나 싶게 싶게 쳐다보는 거야. 왜? 왜? 눈치는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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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상 보시는 건가? 우리 정현 씨 영상? 아, 야. 아, 야구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소리 작게 하고 봐요, 항상. 애기 때문에. 아, 애기 때문에. 네, TV 소리도 크게 못하니까. 아, 이때부터 이제 냄새가 쫙 퍼지, 맛있는 냄새가. 어, 나옵니다. 진짜 근데 일말에 민기적이 없어요. 아니 이래서 사오라고 하셨구나. 와, 집에서 족발이 되는 거야. 비주얼 좋죠? 정말 족발집 족발. 아니 진짜 족발집. 아, 정말 잘 나왔다 족발. 자. 저걸 이제 데워주시는 거죠? 손 데일까 봐. 네, 빨리 식으라고 썰어야 되니까. 아, 진짜 대박이다. 한번 잘라볼까? 우와, 잘 익었어. 와, 잘 익었다. 와, 예술이다. 그치. 오, 야, 잘 익었다. 와. 맛집 같아. 야. 이래서 해먹자고 하신 거구나. 종로 맛집 같아. 와,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자기야, 일로 와봐. 자, 한번 맛봐봐. 아, 자, 이제 맛 표현 좋아졌죠? 아, 맛 표현 한번. 자, 볼게요. 진짜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맛있어? 그래도 저 정도는 극찬인 거죠, 표현이. 어, 극찬. 극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족발 끝난 거 아닌가? 자기야, 내가 아주 특별한 족발을 해줄게. 어, 특별한 족발?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 그래요? 네. 뭘까요? 자, 고추장 1.5T, 고춧가루. 약간 매운, 아, 고춧가루 들어간다. 매운 것 같긴 한데. 하나, 둘. 다진 생강, 설탕, 물엿. 다음 후추. 자기야, 좀 더 매워도 돼? 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알았어, 몇개 할게. 신랑이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아, 서로 또 배려하면서. 자, 이제 마라. 어? 어. 마라 소스. 족발에 마라. 와, 예상도 못했다. 이제 마라. 하나. 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둘. 맛있지, 맛있지. 마라 소스는 느끼한 맛 확 잡아줘.
짠 소리.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이제 소스를 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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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스를 물에 풀어요? 물에 풀어? 고지가 먹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물에 넣어? 국물 족발이잖아, 자기야. 국물 족발? 뭐야? 국물 닭발은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국물 족발? 국물 족발이 있어요? 와, 근데 국물 족발 안주 느낌 제대로 오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국물 족발이잖아, 자기야. 야, 이걸 다시 한 거요. 예, 끓입니다, 끓입니다. 이제 콩나물을 위에 아우, 콩나물까지. 마라 향이. 진짜 예술이에요. 야, 이거 뭐지? 전골 탕이 되네. 마라탕이 돼. 야, 이거 완전 퓨전 요리 같아.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맞아요. 와. 야, 이거 미쳤다. 오, 나 침 나와. 술집에 있으면 시켜 먹어. 야, 이거 꼬량주에다가 딱이겠다. 센 술에다가. 와. 마라 족발 먹고 싶다. 저거 잘 팔지도 않아. 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최고인데? 자, 자기야 먹어봐. 아니, 근데 이런 국물이 있는 족발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봐. 진짜 맛있다. 비주얼 봐. 너무 얼큰하고. 아니, 큼직큼직하게 썰려서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이 맛은 진짜 궁금하다. 대박 맛있다. 그래, 이 리액션이야. 자, 과연. 국물이 계속 땡기네. 그러니까 매운 거 못 먹는데, 신랑이. 그러니까 매운데 계속 땡기는 네. 맛이 있잖아요. 국물이 있으니까 엄청, 엄청 부드럽다. 맛있네. 아. 야, 이거 아침에 해장으로도 너무 좋겠어. 아,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좋다. 아, 좋다. 이럴 때 술이 빠질 수 없지. 자,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소주, 아, 소주 그래. 소주도 너무 잘 어울리지. 자, 오케이. 우리 얼마 만에 술이지? 2년 만에 아니야? 2년 만에 처음? 임신, 출산, 수유 이런 것 때문에 뭐 거의 2년 그냥 훅 갔지. 와, 진짜 어떡해. 2년 만에. 정말이에요. 술을 마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량이 조금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술을 하나도 못해서 신랑 만나고 저도 술이 많이 약해지고요. 네. 또 출산 준비하면서 2년 쉬니까 이제 술이 너무 약해졌어요. 애 생기면 힘들어요, 이런 시간 갖는 거. 남편분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시네. 그러게요. 큰일 났다, 나 한 번 마셨다. 얼굴 빨개지겠다. 처음 소개팅할 때도 그렇게 술을 못하는데 그 와인을 와인샷을 하셨어요? 처음 소개팅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자기 보고 반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왜 반했지? 뭐요? 자기가 수술을 막 그때 엄청 많이 하고 왔었어. 비 왔었어, 밖에, 그치? 비 오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냥 브랜드 없는 배낭을 메고 온 거야. 정말 학생 배낭 같은 거. 거기에 반했지, 내가. 야, 소박하시구나. 네. 그런 면을 되게 좋아했구나. 그거 학회 참석자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학생 가방. 그거 보고 내가 아, 이 사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거 되게 유용해. 괜찮아. 되게 유용해. 그거 아직도 메고 있잖아. 그게 매력이야. 그리고 우리 왜 그때 처음 술 마시고 대리해서 가는데 이렇게 부딪히는데 나랑 어깨 닿으니까 자기네 딱 봤다? 부딪혀. 어깨가 막 자기네 딱 봤다? 자기 이러고 있던데. 아, 닿으면 닿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매너가 몸에 네. 배어 있는 왜 여기에 나한테 안 닿으려고? 그렇지,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고 첫 키스할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안 했잖아.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지.
착했어요. 너무나 착했고요. 되게 너무 매너가 있었고요. 되게 많이 아껴줬어요. 항상 오늘 하루에 대해서 자기 느낌 막 이런 거를 막 정말 이만큼씩 보냈어요. 카톡으로. 뭐가 좋았고 뭐가 좋았고 벌써 뭐 보고 싶다고 하고 뭐 막 난리였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너무 잘 만났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잘 만났다. 너무 이쁜 커플. 예.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결혼하고 싶다고. 야.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되게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딴 데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좋고 너무 든든하고 그죠? 내가 처음 요리해줬을 때 어땠어? 내가 처음 해준 요리가 뭐였지 자기? 일본식 불고기 요리. 아, 불고기 요리. 근데 해준 음식들 중에서 내가 그동안 못 먹어봤던 음식들이 되게 많았어. 뭐? 어떤 것? 아니 뭐 파스타 종류도 특별한 재료들. 이야, 저기 파스타 종류가 안 된 거예요? 네네. 이것도 처음 먹어봤고. 이 남자를 정말 빨리, 더 빨리 꼬셔야겠다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요리해줬는지 알아? 아, 그래? 와, 한참 뒤에 넘어오더라, 진짜. 정말요? 서로가 노력했네. 근데 내가 한 번 그게 있었어. 큰 고비가 있었어. 진짜? 왜? 자기는 일본에 일이 있다고 했었고 자기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 여기 아빠랑 방 같이 쓰고 있다고.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여행 가서 아빠랑 같이 방 쓴다고 이렇게 마마보이, 파파보이인 줄 알고. 아, 데이트할 때 아빠가 하지 말래 이럴까 봐. 아버지는 그 이제 학회에 이제 높으신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방이 나오는 방이 거고 넓은 방 쓰시니까 그냥 같이 쓴 거지 뭐.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랬지. 시아버지가 의사인지 몰랐거든요. 아, 그때 몰랐어요. 우리 착한 서아는 또 잠을 자주고. 서아 임신하고 사실 놓친 되게 큰 작품들도 되게 많이 놓치고 했는데 막 그때 놓쳤다고 생각했어. 그치. 아, 그랬구나. 맞아요. 놓친 게 아니라 되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서아를 낳고 보니까 진짜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선물을 매일 아침마다 받는 기분이야. 진짜 와, 너무너무 정말 너무 큰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음 작품 감독님께 이렇게 해서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미뤄주셨잖아. 연상 감독님 너무 감사하지. 이야, 작품을 맞아요. 연기자 때문에 미루셨어. 임신이랑 출산에 맞춰가지고 조정해 주신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 그치, 그치. 아, 그럼 배우가 정말 연기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쵸. 고맙기도, 정말 고맙고. 네. 그런데 자꾸 나한테 무슨 뭐 왜 상을 안 받았냐는 둥 막 혼자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마. 이건 뭐야? 아니 그 헤어질 결심 그 나 요만큼 나오는데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지. 신인상, 주연상을 다 받았는데 조연상만 받으면 이 세 개를 다 받은 최초의 그 여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내가 찾아봤거든. 조연상 오르면 자꾸 기대를 해요. 기회가 사실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막 아주 큰 기대는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기대는 하고 있었지. 정말 팬클럽 회장 같아요. 아니 뭐 아니 진짜 뭐, 속마음이다. 뭐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고 할 텐데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아기도 케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나 없이 꿋꿋하게 잘 해줘서 남편이자 아기 아빠로서 감사한 마음이지. 아이고 저런 표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일단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뭐 본받을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남편으로서 어느 뭐 힘이 닿는 데까지는 좀 지지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
남편분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네. 사세요. 아기 때부터 항상 책임감은 꼭 있었어요. 그리고 서아 낳고 나서 그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정현 씨한테는 남편이 진짜 안정감을 주는 네.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천생의 맞아요. 부분이다. 이렇게 심적으로 조금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이제 가끔 내색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딱 알아채고 무슨 일이야? 그거 해결해 주려고 많이 하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지지를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 같아요. 네, 고맙고. 고마운 사람. 아니 그리고 훨씬 좀 뭐랄까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하나. 예전에 이제 무대 올라갈 때 살짝 무서운 부분이 있었어요. 말씀하셨죠. 예, 살짝 딱 때려볼 때는 무서운 부분인데 이제는 완전히 러블리하고. 정현신의 집이다. 서아가 아직 자네? 드디어 서아를. 삶은 콩. 콩을 갈아요? 네, 미리 삶아놓은 콩을 서아가 우유를 안 먹는 시기여서 우유 대신에 이제 두유를 갈아서 줘요. 아, 뭐 두유. 저렇게 두유를 직접 만드는 집에서 만든 두유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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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다 터. 나온다. 자기님. 와. 엄마 인사해. 우리 서아는요 이제 돌 지났고요. 잘 안 울고요. 잘 안 울고. 우는 건 몰라. 성격은 너무너무 착하고 고치질 않아요, 정말. 진짜 귀여워. 진짜 안 울어요, 서아가. 조용조용하고 약간 순한 거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완전 아빠 부모빵이야. 아, 아빠 너무 닮았죠. 아빠 부모빵이야, 완전히. 와. 닮았죠. 깜빡이에요. 어머, 어머. 우와. 눈웃음도 닮았어, 눈웃음도. 네. 어머, 어떡해. 어쩜 이렇게 아빠 닮았냐. 아니 우리 아빠도 너무 좋아하겠다. 완전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네. 완전 딸바보예요. 시간을 되돌려요.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늘 챙겨줘요, 재우고. 네, 이제 분리수면을 하긴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아 혹시 깨면은 교대로 들어가요. 일어났어? 아이고, 믹서기 소리 깼어. 근데 울지도 않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안 울어요. 보통 저 때는 일어나서 아무도 없으면 막 우는데 막 응앙 이거 울고. 그냥 혼자 일어나서 일어나 있어요, 혼자. 어떻게 이러지? 어머머머머, 왜 순한 거 봐봐. 대박이다. 혼자 놀고 있어. 저렇고 막 이불도 개고 이럴 것 같아. 아 이거 믹서 소리에. 아
반응한다. 어머머, 어머머, 순한 거 봐봐. 야, 쪽쪽이. 어? 저거 너 지금 눈물 나는데? 이제 또 잉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울어요. 이거 빠지면 울어. 주선 물어. 주선 물어. 쪽쪽이 형이 혼자 천재입니다. 신착해. 야, 어른스럽다. 너무 착하죠. 책을 읽어. 책 좋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통화가 언제 깼나 몰라요. 이게 들어가 보면 깨 있어요, 항상. 아니, 책도 보고. 어, 뭐야, 혼자 책 보는 거야. 야, 쪽쪽이도 혼자 울고, 책도 혼자 울고. 신문 보듯이. 조가 신문 보듯이. 아침 신문 보듯이. 몇 개월? 몇 개월? 지금 12개월, 오빠. 12개월에 책을 네, 본다고? 네네. 책 보는 걸 참 좋아하나 봐요. 네.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아, 진짜 순하다. 다른 번은 울지. 다른 번은 울지. 저런 짜증나. 아이라면 한 10명이라도. 그런 말이구나. 아빠 어떻게 불러요? 넘어가. 여기 나가고 싶은데. 흔드는구나. 뭔가 때를 진짜 안 쓰는구나. 저기 오면 먼저 갈수 있어. 쪽쪽이를 쪽쪽이를 던져놔. 앞쪽으로. 너무 착하다. 이게 진짜 어른스럽다. 너무 착하죠. 서아 오는 것 같은데? 서아 일어났어? 한 30분 됐어, 일어난 지. 왔어, 왔어. 아빠 왔어. 그냥 뭐 하고 있었어? 책도 읽었어요. 일어났어요. 서아 있을 때는 아예 혀가 없어지네요. 서아가 자기가 사랑받는 거 알아. 저 봐, 웃는 거 봐. 아이고. 네. 서아 두유 먹을래? 서아야 두유? 두유. 서우유. 우이. 아주 이쁘네. 두유 맛있어요. 아이. 먹다 마네? 밥으로 줘야 될 것 같아, 밥. 빨리 아침을 해야지. 밥으로 줘야 될 것 같아, 밥. 미소천사, 미소천사. 얘 어쩜 이렇게 잘 웃어요? 저 때가 약간 우유를 안 먹는 시기여서 우유 대신에 이제. 이제 우유를 안 먹고. 빨리 아침을 해야지. 이게 뭐지? 서아 소금? 서아용입니다. 네. 유아용으로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천연 조미료예요. 네. 다 저염이다, 다 저염. 아이들한테는 지금 다 저염으로. 저 때쯤 되면은 이제 이유식이 질려서 안 먹거든요, 아기들이. 네. 그래서 약간 양념을 살짝 해줘야 돼요. 특히 뭐 이렇게 당뇨 환자들도 저런 간장, 아기 간장, 아기 소금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미료 쓰면 너무 좋죠. 맞아요. 정현 씨표 만능 간장. 야, 진짜 부지런한 엄마다. 각종 요리에 다 사용하고. 구기자. 구기자는요, 아기가 되게 좋아해요. 저게 아기들 아플 때 구기자 차해주면 약간 캐러멜 향이 나는 거예요.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구기자로 육수 만들면 되게 좋아요. 보리차도 괜찮고, 아가요, 뭐 옥수수차도 괜찮고, 네. 다 됩니다. 육수 베이스는요. 구기자에다 사과에다 각종 레몬즙까지. 분류보다 하나, 둘, 셋.
야, 진짜 건강해 보여. 들어간 거 봐, 재료. 꿀이 꿀이고, 레몬즙 살짝 넣고, 청주 대신. 그리고 레몬 껍질을 갈아서 살짝 상큼한 향이 나게. 너무 맛있다. 아가용 간장 완성입니다. 소금을. 자, 그리고 이번엔 소금인데 아이들한테는 지금 다 저염으로. 살짝 볶아줘야 짠맛이 날아가니까. 아, 이렇게 볶는구나. 불에 살짝 구운 다음에요. 네. 소금을 살짝 식히고. 쌀가루? 쌀가루 섞어서 염도 낮추고 갈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야지 염도가 조금 내려가요. 아, 염도 떨어지라고? 네, 영양도 올라가고. 네. 아이들한테는 다 저염으로. 됐다. 그리고 약간 쌀소금이네. 네네, 맞아요.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그냥 네. 쌀 섞어주는구나. 네네. 이거 저는 맛가루. 야, 근데 요 가루도 그냥 가루가 아닐 것 같은데. 이유식 위에 안 먹을 때 딱 뿌려주면 되게 좋아요. 애기 아플 때도. 밥새우, 밥새우? 밥새우는 작은 새우인데요. 되게 맛있어요. 아, 약간 짠맛을 또 빼주는구나. 대단하시다. 살짝 볶아서 수분 날려주고요. 네. 혹시나 모를 비빔밥까지 다 빼줄 수 있으니까, 저때. 칼슘, 키토산 다 들어있을 때 너무 좋아요. 어머. 아, 그래서 건더기는 지금 위로 빼고 달린 것만. 네, 맞아요. 또 위에 건 누가 먹습니까? 어른들이 먹으면 됩니다. 아, 위에 거는 어른들이 먹고. 그냥 요거 자체로만 맛있어. 그냥 요거 자체로만 해도 맛있어. 이거 완전 천연점이더네. 메시지. 그러니까 밥만 있으면은 저 막가루에 이렇게 싸면 주먹밥이 되기 때문에요. 되게 맛있어요. 각종 요리에 다 사용하고. 야, 이건 좋은데요. 너무 좋은 엄마네요. 네. 우리 저희 어른들 음식할 때 써도 되게 좋아요. 우리 서아 아침을 해볼까? 저기 연세를 한편 떼고 영원히 맨날 먹거리를 넘어. 근데 서아가 저렇게 보고 있으면 요리하면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너무 같아. 너무 뿌듯하고요. 필요가 없어져요. 다 사랑해요. 하도 다질 일이 많아서요. 저렇게 그냥 기계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밀가루 살짝. 네, 밀가루 넣어도 됩니다. 이야. 자, 여기에 우리 서아가 좋아하는 맛가루. 여기다가 아까 만든 저희. 아이고, 야. 이러니 맛있지. 소금. 천연 MSG. 이쁘다, 색깔도, 야. 아, 이렇게 저거를 두부전처럼. 네네. 일단은 크게 만들어서요. 이제 네. 나중에 크게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서아가 먹기 약간 크네. 그죠? 네. 일단은 크게 만든다. 하나하나 정성이 다 들어가 있네. 유아식인데 그냥 그 명절 음식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치즈, 치즈. 네, 저염치즈입니다. 아기용 치즈예요. 아기용 치즈. 네. 엄마 뭐 하나 한번 볼까? 엄마가 맘마를 예쁘게 하고 있어요. 치즈. 이거 뭐야? 뭐야? 그래서. 예쁘게. 네. 모양 틀고. 네, 왜냐면 예쁘게 해야지 애기들이 하나라도 더 집어먹더라고요. 좋아요. 이거 봐, 하트. 아니요? 서아야, 안녕?
내가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볼래? 이야, 너무 예쁘다. 야, 이건 무조건 손이 가지. 얼표 하트. 저 남은 테두리는 누가 먹습니까? 엄마가. 엄마가. 야, 사랑스러운 엄마다. 이야. 진짜 약간 다이어트식이다. 사 불고기. 와, 불고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고기라니. 아까 그 네, 만든 간장을 여기 이제 넣는 네,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간단하죠. 우와. 애기들이 잘 안 먹을 때 고기에 저렇게 간장 살짝 해주면은 진짜 잘 먹어요. 저 냄새 나니까 들어보는구나. 맛있는 냄새 나니까. 귀여워. 서아 좋아하는 고기. 어머, 왜요? 순한 거 봐봐. 서아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요리하실 때까지 다 기다리네, 앉아서. 원래 그 밥 기다리면서 울죠, 애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빨리 뭘 줘야 돼서 고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진짜 안 울어요, 선아가. 깍꿍 노래한다, 깍꿍 노래. 아, 귀여워. 선아, 잠깐 방으로 갑시다. 오르골? 오, 흥분해라. 엄마 닮았다. 야,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오, 야, 음악에 반응하는. 어, 잠깐만, 이 노래가. 가. 진짜? 아니, 저 오르골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오르골로 나와 있어요, 이 아, 노래가? 제 팬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일본에서. 진짜요? 네. 아, 일본 팬들이. 사실이 아니라. 아, 이거 좋아하네. 신났어. 자기야. 어. 호출하면 자기님이 바로 응답합니다. 야, 책 보면서 노래. 야. 혼자 잘 읽는다. 엄마 노래, 엄마 노래. 설마 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진짜? 설마. 설마 돌려서 킨다고? 직접? 아이고. 꽉 찌우는데, 아이고, 어떻게 안 찌우는데. 손 아파. 또 찼어. 손 아파, 손 아파. 미치겠어요. 아픈데. 안 울어, 이게 찌었는데도. 네. 노래 간다. 안 나와. 안 나온대. 아, 진짜 웃긴데. 아, 노래 안 나와. 성아가, 아,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너무 착하죠. 어떻게 저런. 혼자 놀고 있었어. 아빠 노래 꺼졌어요. 아, 또 흔들어, 또 흔들어. 아, 귀여워. 아니, 어떡해. 귀여워. 엄마의 끼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요. 엄마의 끼를 갖고 있어. 자꾸 저렇게 춤을 춰갖고 큰일이에요. 아유, 엄마가, 엄마 피부 아들 대단하죠. 오, 자쭈? 밥 먹기 전에요, 입맛 돋구라고. 밥 먹기 네, 전에? 네. 구기자차. 아이들 저 구기자 향을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건강에도 좋고. 쌀가루를 또 네. 잘 활용하시네. 구기자 쌀가루는 잘 사놓으면 좋겠다. 오, 구기자차에 쌀가루를 넣는구나. 거기에 오, 잣을 졸고 해? 어깨랑 손목이 너무 아픈데. 수고. 아, 착한 손. 이야.
얼피에 우리 낭만 닥터. 아, 이거 진짜 매너. 와, 대박이다. 뭘 하면요, 그냥 쓰는 나타나서. 됐다. 이거는 알겠어. 아니, 밑에서 위로 올리잖아. 위로 올리잖아, 이렇게. 그냥 쌀가루 물에 풀어서 저렇게 잔만 넣으면 잣죽이 돼요. 되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잣죽. 잣죽에 소금을 살짝 치면 너무 고소하지. 소아 맘마 먹자. 아니, 아가용 코스 요리야. 아가용 코스 요리. 그 아기 조미료 만들어놔서 요리 만들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정말 편해요. 이야, 나 이거 배워놨다가 이게 이 다음에 우리 딸 나오면 만나서 해줘야 되겠다. 네. 와. 아침부터 대단합니다. 서아 같은 경우는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모르니까. 네, 맞아요.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잘 먹는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노린 거 아니에요? 와. 식감 조리 방법이랑 색감 모양 이렇게 신경 써서 더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어요. 야 세상에 저 야 이유식을 저렇게 다양하게 먹인 거야? 오 나 진짜 정성이다 이거. 아니 지금 사진 찍은 것만 봐요. 이거 찐이에요. 매일매일 헤매기던 거였어. 어머머 세상에. 서양식, 한식 쪽, 또 영양 배합까지. 네네. 멀티네 멀티. 진짜 다양하게 먹어요. 저 때 먹은 거 끝까지 먹더라고 진짜. 이유식에서 일반식으로 바뀔 때 먹은 걸 7년을 먹어. 근데 아침 식단 짜는 것도 정말 힘들 것 같아. 근데 전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 와 나도 났어. 새벽 촬영 갔다가 들어와서 만들고 나가고 지방 촬영 때도 서울을 올라와서 이유식하고 또 내려가고. 야 새벽 촬영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만들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와, 내 아이가 먹는 것도 얼마나 더 신경 쓰이겠어. 그럼요. 네네. 네. 맞아요. 어머 잘 먹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유식 정체기가 오거든요. 또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잘 먹이게끔 많이 연구해서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 아. 레시피도 다 지금 해놓고 연구하고. 네. 가지고 있는 그 노트가 보물이에요. 이유식 만드는 그 레시피.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뭐 레시피 북으로 어떻게. 그래서 안 그래도. 네.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이거 책으로 보여드리려고. 어, 책 만드세요. 아, 네. 상담을 하려고 지금 했는데. 진짜. 와. 그 이유식 거부하는 시기가 되게 괴롭거든요, 모든 엄마들이. 그런 방법, 노하우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애기 아플 때 또 어떻게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서아 아빠랑 이렇게 잘 연구해서 썼어요. 아빠가 조언해주고. 네. 지금 이정혜 씨가 서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요. 그냥 그 책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진짜 귀엽게 생겼어. 맘마. 맘마.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어, 발 달래. 맘마. 답답해. 답답한데. 네. 아빠 진짜 되게 다정하시다. 아유. 어머. 어머 잘 먹네. 어, 아빠도 같이 입이 나오네. 아니 근데 너무 닮았어. 입맨 어쩜 이렇게 똑같아. 진짜 입맨 너무 똑같죠. 어, 똑같아 똑같아. 어그 잘 먹는다. 어그 잘 먹는다. 응. 서아야. 아. 아유. 자기 표현이 정확하네. 맛있으면 바로 춤이에요. 응. 어 귀여워. 다 찾아 카메라를. 카메라 잘 보네. 네, 너무 신기한가 봐요. 카메라가 많으니까.
안녕. 약간 아이돌 그 원샷 마지막에 잡히잖아요. 잘 먹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뭐 떨어뜨리는 거 없이. 자야 고기를 먹여야 돼. 고기도 먹자. 만나. 만나. 아 맛있어 맛있어. 만나. 만나. 맛있어. 지금 말한 거예요? 만났다고? 어머. 아, 졸려? 졸립다고? 아이고, 졸려. 갑자기 이제 졸려가지고. 아니, 진짜로?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 아이고, 졸려. 아가 평소보다 좀 빨리 일어났어. 그리고 오늘 춤췄죠? 책 읽었죠?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밥. 서아야, 치즈. 치즈. 이거 봐, 하트. 안녕, 서아야, 안녕. 내가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볼래? 치즈는? 자. 치즈는? 아, 싫어. 저럴 때가 많아. 저러면 슬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두유? 이제 자야 돼. 자기야, 서아 우유 다 먹으면 데리고 들어가 다 먹은 거 같아. 어떻게 이렇게 돌아볼 때도 여배우처럼 우수에 차서 이렇게 보니 각도를 알아? 보통 애들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서아 계속 서아 계속 서아 만세! 쟤 어쩜 저렇게 착하니, 세상에.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요. 가서 코 잘 자. 자, 이제 자러 가요. 안녕, 잘 자. 아, 너무 귀여워. 신기한 일 한가 보다. 이거 자장자장 한다고, 자기 가서. 아, 자장자장. 네. 되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친구. 네. 바로 잠드나 설마? 바로 자는 거야? 아, 잠투정 같은 것도 안 해? 네, 잘 안 해요. 와, 어떻게 잠투정도 한 번 안 하고. 키우기 너무 좋다. 아, 이런 애들이면 10명도 키우겠어. 뭐 하시려고? 빵도 마요네즈를 사과 나는 걸로.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진짜 아 이거야. 아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맛있지. 완전 맛있겠다. 완전. 저걸 또 올려. 짜투리 치즈를. 불고기 버거 그렇게 식으로 되는 거네. 불고기 샌드위치. 참 요리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셔. 아
트러플 오일까지. 트러플 오일. 저런 레스토랑이네요. 품격이 또 확 올라가죠. 불고기랑 트러플이 되게 잘 어울려요. 오일이 트러플 오일이. 근데 진짜 뚝딱뚝딱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내놓지가 않고 거기 또 딱 세팅을 해서. 아 맛있겠다. 야 이거 비주얼이 뭐? 이거는 잠깐만. 오. 제가 요거는 설의 마을에서 파는 거 같은데. 와 비주얼 봐. 신랑도 같이 잠들었어. 소아가 이제 저렇게 2시간 자거든요. 아침 납작. 그리고 2시간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고마워요, 소아한테. 진짜 그러네. 네. 안 자면은 계속 또 봐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거 뭐야? 소화 때 남은 걸로 다 그냥 넣었어. 남은 걸로? 응. 맛있지? 이분이 또 맛은 또 약간 표현 잘. 예, 약간 건조하죠? 예, 예. 예, 약간 드라이합니다. 어때? 괜찮네. 괜찮네. 야, 맛있다고 안 해. 맛있지? 맛있네. 맛있네. 초벌 표현이에요. 이거 맛이 미국 사람들 먹는 고기에다가 치즈 얹어서 먹는 샌드위치거든. 와, 많이 넣으셨어. 필리 치즈 스테이크인가? 그 맛 좀 난다. 오~ 한국에서 필라델피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 맛 표현이 굉장히 넣으셨어. 맛있어요. 맨날 소화 때문에 식은 밥 먹잖아. 이제 이게 일상이 됐다. 근데 맛있어. 아, 자기님이 저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스윗해. 이거 먹어. 맛있는데? 야, 이게 육수에서 꽃게 향이 나냐? 아까 새 밥새우 때문에 이런 새우랑 다 볶아서 갈아가지고. 저건 뭐 고급 요리지 이제. 멸치랑. 남편부터 깜짝깜짝 나한테 해줬던 음식보다 훨씬 더. 이런 정성이 더 들어가고. 요새 소아가 자꾸 이렇게 다리를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앉아. 다리 오다리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W자. 아, 선생님이 계시지 맞다. 아, 아빠가 선생님이시죠. 걱정이었다 갑자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되게 그 부모들이 걱정해서 그 정형외과 오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진짜 거의 95% 99% 네. 이상은 정상적인 거고.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면 이제 W자를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부모가 교정을 해주고. 이제 그 양반다리 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늘리는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내가 실제로 서아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이쁜 다리. 이쁜 다리. 그치, 이쁜 다리.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아빠가. 오. 이렇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바깥으로 만져주는 것만 해도 괜찮아. 자기가 따라해요. 아, 무조건 좋아할 때는 카메라를 보고 좋아해요. 카메라를 보고서요. 너무 이뻐요. 너무 예뻐. 어떡해요. 거의 약간 국민 공주님 될 것 같아요. 팬들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전 보면서 느낀 게 저희 엄마도 저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맞아요. 너무 따뜻한 걸 느꼈어요. 근데 모든 엄마들이 다 저러실 거예요. 정말 엄마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예요? 돌잔치야? 돌잔치야? 어머. 돌잔치? 벌써? 와, 12개월이야, 12개월. 아이, 귀여워.
아, 너무 순둥해. 너무 예쁘다, 근데 가족이. 어머, 어머, 어, 귀여워. 어떡해. 하루 먹고 이렇게 귀여워. 어머, 야, 다 예쁘다. 아, 너무 이쁘다, 한복. 엄마, 그만 찍으라. 이제 약간 울 것 같아. 어, 어. 울 거야? 울 거야? 울어? 울어? 안 울어. 돌련 잘 때 애들 많이 울어. 막 네. 피곤하고 막 그래서 졸리고. 저 때도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어, 신기하다. 되게 귀여워. 아, 아 리듬을 너무. 리듬을 너무 잘 따, 리듬을. 엄마다, 엄마. 엄마 리듬을. 엄마 피. 아, 저 돌잔치 때도 만들어 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좋은 엄마다. 아니, 저 돌잔치 할 때 바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쁘니. 어쩌면. 아이고. 저 기분 좋으면 맨날 저렇게 해요. 아이, 기분이 좋네. 달래, 달래. 네. 이야, 아, 신기하다. 어쩜 좋아. 피곤하고 있는데. 아, 너무 귀여워. 오, 진짜 안 울어. 신기하다. 또 웃어. 자, 돌잡이 하이라이트죠. 돌잡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모자 나가, 모자 나가. 어, 이거 궁금하다. 내가 볼 때는. 네, 우리 아버님, 소원은 이 중에 뭘 잡았으면 좋을까요? 아빠가 바라는 청진기! 우리 아빠의 청진기, 청진기. 자, 엄마는 저도 청진기. 청진기. 다 의사 되기로 하는데. 자, 우리 성화의 선택은 인생 최대 선택의 순간. 과연 뭐를 뭐를 어? 어? 뭐를 어? 진짜? 청진기? 청진기? 뭐야? 청진기 맞네. 아유,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다. 어, 할아버지, 아빠, 소아까지 3대가 의사 집안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애가 어쩜 저렇게 예쁘니. 아, 제 돌잔치 저도 많이 가봤는데 저렇게 순하게 안 울고 안 울고 저렇게 처음 봐요. 아그 자장 맞아. 자장, 자장. 아이고, 자장 해달래, 자장 해달래. 아, 혼자 이렇게 자장 해달라는가? 아, 나 잘 거니까 자장 해달라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너무 순해. 아, 근데 진짜 순하다. 신기하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성아. 엄마랑 같이 전쟁. 지금 성아 목소리인가요? 아, 정연 씨 목소리였군요. 자장. 토끼도 자장, 자장, 자장. 아, 휴식 이제 아빠도 좀 쉬셔야지. 영상 보시나 봐. 정현 씨, 정현 씨 또 옛날 영상 보는 거 아니야? 아, 돌잔치 옛날... 영상? 정현 씨 거 뭐 검색해서 볼 것 같아. 아, 맨날 저렇게 틀어봐요. 아내 1호 팬이에요. 어머. 세상에, 아이고. 어, 왜? 오, 저기, 어, 그거 막내면 안 되는데. 어? 왜? 뭐 따라하시는 건가? 어? 자기가 뭐 만들려는 건가? 만드시려나 보다. 만든다! 아, 만드신다고? 우와. 진짜? 알고 계세요?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오. 요리 못해요, 저희 신랑.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아, 그 영상 속 선배님 요리를. 아, 진짜? 돼지고기에 깻잎, 고추를 말아준 다음에 제 만든 간장으로 구워주고요. 중간에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속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아, 와이프가 했던 걸 도전하는구나. 자기님이 도전을. 대박. 과연? 야, 과연? 과연? 오, 눈빛. 어, 눈빛 봐봐, 눈빛. 자. 팬들 미스처럼 칼을 잡아. 오. 재료 준비는 끝났어요. 어, 비장하시다, 비장하시다. 우리의 낭만 닥터. 궁금하죠? 오케이. 오케이. 잘하신다. 오, 그래도 잘 말았네. 이거 되게 꼼꼼하시잖아. 섬세해. 괜찮은데? 되게 재밌어 하신다. 그래, 옆에서 다 도와줬었으니까 눈썰미가 있지, 생겼지. 어, 진짜. 아, 왜 혼자 웃어? 사실 왜 이렇게 혼자 웃어? 이렇게 신나지 않아? 사실 왜 이렇게 혼자 웃어? 자, 일단 말은 났어요. 말하는 났습니다. 뭐? 왜? 간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간장, 간장 찾기. 아, 있구나. 마늘 간장, 그렇죠. 아, 아, 이렇게 해서 묻혀서. 잘 굳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 섬세하게. 이야. 와우.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네. 예, 완벽해.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어? 잘하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불이 좀 센 것 같아. 불 조절해야. 불 조절해야 돼. 아니야. 금방 타는데. 안 돼. 그러니까 좀 타겠다. 불 조절해야 돼. 불 조절을 안 해. 안 돼. 지금 최강 불로 돼 있거든요. 안 돼. 불이야. 아유, 저. 그럼 그렇지. 어떡해. 탔어. 아, 그래도 뭐. 아, 나 빼는. 따라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근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불을 좀 줄이세요. 펜을 틀어야지, 펜을 틀어. 아예 모르고. 속에까지 다 익으려면 물을 넣으라고 했지. 그렇지, 그렇지. 물 좀 부어야지. 맞아. 옳지. 빨리 뚜껑. 좋아해. 오, 연기 되는가. 오. 그럴듯해. 어, 그럴듯하네. 아, 근데 맛있겠다. 오, 같은데? 잘 됐어. 하나, 잘. 이 정도면, 어. 자기야! 자기야! 불났어? 왜 이래, 여기. 냄새랑 연기 왜 이래? 냄새. 지금 불났어. 아니, 연기 어떡해, 연기. 화재 경보 안 울렸어? 아유, 울리는 줄 알았어. 오. 뭐 좀 했네? 오늘 자기가 했어, 이거를? 오늘 고생 많이 해서 요리 한번 했어. 와. 이 마음의 감동. 아, 진짜 감동이다, 감동. 이야. 뭐 잘했네. 괜찮지? 웬일이야? 먹어볼래? 맛은 어떨지? 맛은. 자, 맛 표현 중요합니다. 과연? 아, 늘 정윤 씨가 남편의 반응을 봤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예. 정윤 씨의 반응을. 맛은 어떨지? 자, 맛 표현 중요합니다. 어, 왜? 그니까. 왜? 저 안 이뤘어? 왜 이래? 왜 뱉어? 뱉으러 갔냐? 뱉었어. 안 입었어.
다 익었어. 응, 응. 안 익었어. 너무 싱겁다. 다 익었어. 안 익었어. 돼지고기인데. 안 익었어? 예, 끝에만 익었어. 아, 저게 왜냐면 불 조절 못해서 안까지 안 익고. 고생했어. 토닥토닥.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맛을 떠나서 진짜 따뜻하다, 마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익힐게. 다시 살립니다. 전현 씨가 살리면 되죠? 자기야, 그럼 이거랑 내가 냉면 해줄게. 이야, 집에서? 물냉면. 물냉면을? 네. 진짜 쉬워요, 보세요. 아버님이 보내주신 그 곰탕이 좀 남아가지고 곰탕! 아, 아버님 곰탕? 네. 아. 만능입니다, 만능 육수, 곰탕. 이거 기억나? 옛날에 나도... 몰패 가냐, 몰패. 맞아. 네, 모유수유할 때 남은 팩이에요. 어, 그걸 또 이렇게 네. 사용하신다고? 이게 뭐야? 맞아요. 동치미? 아, 아. 동치미 국물이에요. 동치미 냉면. 동치미. 아. 와, 저렇게 하면은 육수가 완성이 돼요. 야, 저러면은 진짜 약간 위쪽. 평양냉면. 이북, 그렇죠? 네, 평양냉면. 평양냉면 베이스인데요. 설탕 약간 넣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파는 국물 맛 날 것 같아. 냉면 제일 중요한 육수가 끝난 거였어. 네, 냉면 육수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하면 돼요. 요즘에 곰탕 육수도 많이 팔잖아요. 아, 얼은 거, 어, 그거에다가. 네. 자, 2단계. 손목이 아파서 아기 낳고. 네. 우리의 낭만 닥터 자기님 출격. 여보, 내가 왔어. 근데 이 주방 호흡이 너무 좋네요. 사실 이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잘 도와주시죠. 저러고 들어가 또, 저러고 들어가. 설거지하러. 설거지하러. 와. 이것도 노그릇에다 담으면 제대로지. 더위를 물리친다. 물리치료야. 더위 물리치료사. 냉면 14,000원 하는 거 아세요? 요즘에 막 14,000원, 14,000원. 너무 비싸요. 17,000원 된 데도 있어요. 맞아. 집에서 하면 뭐 가성비 최고죠 뭐. 뭐야? 또, 뭐 또 나오네? 빨간 양념장? 네. 오, 빨간 냉면. 진짜? 아, 빨간 냉면으로 가시는구나. 다진 마늘. 뭘까요? 사과? 단맛 약간 달게 갈아서 드시는. 어, 또 나왔어. 아니, 나 또 나왔어. 어떻게 아냐고. 저기. 된 것 같아. 자, 이제 요거는 다 됐고. 딱 이거 힘 쓰는 거 딱 해주고 또 이제 사라지십니다. 절로 가십니다. 아, 양념에다가. 양파. 다진 양파. 매실청, 간장. 간단합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여름에 필수 소스다. 아, 진짜 지금 딱 맞는 맛인 것 같아, 시원한 맛. 아이고. 그가 나타난다. 인이다, 인. 야. 어디선가 오셔. 옆에서 지켜보고 있나 봐. 아, 진짜. 아. 자상하셔.
우리의 로맨틱 가이. 남편분도 본인도 놀래고 이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네. 차분하게. 진짜 성세하시다. 드디어 수업 다 아웃 하시네. 다 아웃, 아웃이에요. 신스틸러, 신스틸러. 신스틸러, 신스틸러. 그거죠.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와. 야, 전 파란냉면이. 진짜 파란냉면이야.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됐다. 와, 아우, 맛있겠다. 야. 야. 야, 집에서 이걸 먹는 비주얼이. 와, 이건 진짜 판매인데. 아, 맛있다. 아. 어, 진짜 해먹어보고 싶다, 이거는. 그냥 진짜 금방금방 하신다. 저 고기말이랑 정말 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잠깐 냉면 먹어봐. 맛있겠다. 어, 말없이 먹기만 해. 어, 냉면 광고인 줄 알았어요. 이거 물려주지 뭐. 나 다 먹었다. 어. 이거 빨리 하나 더 먹어봐. 자. 이제 이거구나. 맛있네. 맛있지. 와. 이런 거는. 와, 자기야, 내가 진짜 자기 연애할 때도 아니랬는데 자기가 해준 요리를 다 먹어보네. 어? 맛있네. 이렇게 좀 해, 응? 사람들이 요리튜브를 보는 이유를 알겠지? 이유를 좀 알았어. 너무 재밌지, 요리튜브. 오, 맞아. 얼마나 재밌어요. 맞아요. 맛있게 또 먹어주면. 그렇지. 네. 그래? 너무 소질이 보이는데? 다음 주에도 해, 다음 주에도. 오, 또 다음에도 해주세요. 자상하셔. 아, 감동이다, 감동. 와, 근데 진짜 돌잔치 너무 힘들다. 어. 아니, 나 그렇게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화보 촬영도 많이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맞아. 인사도 다 드려야 되고. 손님이요! 그래서 성아가 청딩기 잡았잖아, 청딩기. 근데 지금 성아 커가는 거 보면 두 가지 그 기질이 다 있는 것 같아. 음악만 나오면은 막 박수 치면서 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또 혼자서 보고? 조용히 책 보고. 맞아. 흥도 있고. 리듬감도 너무 좋고. 내가 걸음마 시작하면서 마이클 잭슨 마돈나에 빠져가지고 아기 때부터 맨날 AFKM 보고 마돈나랑 마이클 잭슨 춤 따라하고 맨날 그랬거든. 문어카하고 막. 그거는 문어카하고 막. 문어카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뭐 잡았어? 기억나? 뭐 잡았어? 기억나? 나 돌잔치 안 못했다. 아. 딸 다섯이라. 아. 우리 쿤언니만 했어. 우리 쿤언니만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사실 돌잡이 때 그 서아는 같은 연예인으로 가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마이크 빼버렸잖아. 그래, 원래는 마이크가 다 있는데. 마이크가 없네, 마이크가. 그러니까 마이크 놔야지. 왜냐면은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기 때. 15살 때부터 활동을 해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마이크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막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연예인은. 화가요. 연예인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줄 거야, 안 좋은 것만. 주변에서는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 네가 이거를 버틸 수 있으면은 엄마가 한번 옆에서 응원해 줄게 하고. 그래, 그래.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은. 맞아요. 서아 이제 나온 지 1년 됐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어? 힘든 거? 응. 힘든 거 소아 아팠을 때가 힘들었지. 그때 코로나 때가 제일 소아가 진짜 안 아프다가 그때 딱 한 번 아팠잖아. 어 그때가 응. 진짜 힘들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었지 그때. 완전히. 그때 아기 아픈 걸 처음 보니까 정말 멘붕이 왔었어. 그러니까 왜 옛날에 엄마들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더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그렇지. 네 그리고 막 그러니까 엄마 생각도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아를 바라보고 아껴하는 마음이 우리 엄마도 나를 보면서 이랬겠지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네 정말. 어머니 생각이 또 많이. 앞으로 서아를 잘 키워보자고. 자, 우리는 이제 육아동지. 육아동지? 육아동지 해야 돼, 알았지? 육아동지. 동지예요, 동지. 아이고, 50일 때. 100일 때. 100일 때요, 100일 저희 때. 집에서 한 거예요. My angel, 아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정말 좋은 거 많이 먹어. 서아가 너무 건강해요. 아이고 예쁘다.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돌잔치까지 열심히 키우셨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유만했는데 유만했던 아기가 지금 이만해져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제가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아를 사실 이렇게 주말 외에는 좀 자주 제가 하루 종일 돌보질 못하니까요. 그런 게 너무 미안해서 저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인가. 지금 봐도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시간 짬날 때마다 잠깐 집에 와서 그 음식은 제가 완전히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라도 좀 뭔가 이렇게 보답해주려고 하고 주말에 되게 최대한 되게 열심히 놀아줘요. 아빠랑 같이. 아기가 크는 그 모습은 잠깐이야. 그때 되게 그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한 거거든. 네네. 어느 순간에 벌써 다 커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면. 네.